신문 당선 광교 구간이 개통된 지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해실 구간 연장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최근 신문 당선 홈해실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정하겠다고 한 건데, 홈해실 연장 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아파트마다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12년째 미뤄지고 있는 신분 당선 홈해실 구간 연장을 빨리 추진하란 내용입니다. 지역민 1,000명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신분 당선 홈해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개발 분담금으로 이미 5천억 원을 냈다며 정부는 약속을 지키란 입장입니다. 분양을 받고 살면서 분담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분 당선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분담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서. 2006년 신분 당선 연장 계획을 할 당시 성남 정자에서 수원 홈해실까지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 기준인 1.0을 넘었지만 광교 구간과 홈해실 구간으로 나뉜 뒤에는 그 비율이 0.39로 떨어지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해 오던 신분 당선 사업 재검토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 이런 가운데 최근 신분 당선 홈해실 연장의 가능성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가 신분 당선 홈해실 연장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 관계자에게 홈해실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리고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5천억 원의 그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되지 않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기재부 쪽에 굉장히 충실하게 전달을 했고요. 신분당선 호미실선이 예타 면제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것에 더 방점을 찍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백 의원은 이후 절차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예산 15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2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홈해실 구간 연장 사업. 지역민과 정치권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